네, 저는 내역을 낸다.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가 살고 있는 파주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내용을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시청에서 등기 우편이 한 통 왔습니다. 행정관청에서 날아오는 우편은 내용이 무엇이든 달갑지 않은데요. 겉봉투에는 버스 정책과가 발송처로 되어 있었습니다. 사실 버스 탈 일도 거의 없고 운행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버스와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뭐지 하면서 우편을 개봉해 보았는데요. 제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도 물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난데없는 우편 내용에 가슴이 덜컥하고 무척 당황스러웠는데요. 다시 우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. 내용이 제 차가 2024년 5월 17일 적발이 되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에 해당이 되고 제동 등 고장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. 아니 그래도 브레이크 등 하나 고장났다고 무슨 과태료가 300만원이나 되지 하면서 다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이고 기한 내 원상복구 즉 정비나 교체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당장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왼쪽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. 그런데 경찰에 단속이 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적발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누군가 제 차의 고장을 알려주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제보를 해주신 것이었고 새삼 제보자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. 저도 가끔 도로에서 저처럼 고장난 채 운전하시는 분들을 목격하는 터라 이렇게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브레이크 등, 후미 등이 고장난 차주에게 고장 여부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과 겸해서 브레이크 등 DIY 교체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티뷰, 브레이크 등을 직접 교체할 때 주의할 점부터 알려줄게. 전구는 싱글형과 더블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전구 아래 벌브의 돌기를 봤을 때 돌기가 하나는 싱글, 두 개는 더블이라 하는 거야. 그럼 이 차는 어떤 전구인지 한번 빼볼게. 살짝 돌려서 빼보니까 더블 전구네. 부품 대리점에 가면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한 개에 400원 정도 할 거야. 빼낸 자리에 다시 돌려 끼우면 되고 확인을 꼭 해야겠지. 규정속도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던 앞차량이 급제동을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작동되질 않았고 결국 뒷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브레이크 등이 정상 작동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어. 이처럼 브레이크 등은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. 자가 점검하는 방법은 어두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뒷벽에 반사되는 불빛을 확인해도 되고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 후면에서 동영상으로 녹화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관리를 할 수가 있어. 도로에서 브레이크 등이나 후미 등이 고장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차주에게 쉽게 알려주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편하게 할 수가 있어. 이용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홈화면 상단에서 자동차 교통위반을 선택하고 자동차 교통위반 유형 선택을 한 뒤에 다시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 손상을 선택하고 사진과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가 되는 거야.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관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에 통지서가 차주에게 전해지고 과태료는 내질 않아도 되는 거야. 단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정해진 기한 내 원상복구 이행 결과 이의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7의 2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게 되는 거야.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사실의 증빙 자료의 제출 방법도 간단해서 사실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처리가 되는 거야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단속이나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. 과실 혹은 벌금을 떠나 브레이크 등 후미 등의 고장은 나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평소 관심을 기울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내 차는 내 관리한다. 수고했어, 동티뷰.